신선한 식자재를 잔뜩 모았는데 우리 아이 어디 가서 뭐라도 해먹자. 망소객자는 어때? 바로 근처니까. 다른 가게의 주방을 빌린다고? 예의에 어긋날 것 같은데. 괜찮아 괜찮아, 언서 씨는 내 오랜 친구거든. 네. 누룽지도 언서 씨가 보고 싶은가 봐. 아, 하지만 난 절은 고추는 못 먹는데. 음식으로 친구를 사귀는 건 리얼 사람의 흔한 교류 방식이야. 친한 친구 두세 명을 불러 네댓개의 요리와 함께 근황과 생각을 나누지. 친구와 향긋한 요리를 즐기는 건 가장 평범하면서도 소박한 행복일 거야.